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은월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스레이드를 돌았고, 이제 왜 은월을 정리하게 되는 것인가? 일단은 주말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럼 최대로 할수 있는 보스는 이제 4개 정도로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템 하나를 정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봐야 되겠네. 아, 벨룬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되겠구나. 카오스 벨룬. 누구요? 펜뚜랑제우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1개 고맙습니다. 아, 벨룸을 얼마에 팔아야 되냐고. 야, 너무 막강하다. 뭐, 쌍레전드들이 있고. 난 24%인데. 야, 이거 어떻게 팔지?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쌍레 30% 라인업이 너무 센데? 40억을 원하는구나. 제가 얼마에 샀는지 아시는 분 있나, 역시? 나도 내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제가 자기 좀잘돼 있습니다. 자기 좀잘돼 있어가지고. 40억에 팔고 싶은데, 라인업이 빡빡하네. 45억 정도, 50억 정도 받고 싶은데. 여기 라인업이 너무 빡세네. 45억이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은데. 애매하다. 40? 40 정도에 올려놔 볼까? 너무 막강하네. 딱이 사이에 올려놓고 싶은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꿀리진 않는데,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세 보인다. 45억에 올려도 팔릴까? 45 정도 해놔야 되겠다. 벨룸을 45로 해놓고요. 벨룸 45. 또 팔게. 이건 안 나와 있겠구나. 앱솔렛 파일의 케이스. 제가 이거한테 집니까? 왜 지는 거지? 공격이 그렇게 큰가? 올댑퍼의 공격 차이인가? 아닌데? 뭐 때문에 지는 거지? 06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 먼츠는 가해빨로 싸워야 되겠구만. 42억. 42억에 대강 팔면 되겠구만. 아, 내 거 수업도 괜찮은데. 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숄더 06에 힘이 오른 거. AD 90짜리. 딱 봐도 요금방이네요. 양심상. 아, 그래도 한 30억쯤 받았으면 좋겠는데. AD 공식 투입. 숄더. 한 28? 얘랑 28 정도에 올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원더러 5 슬랩스 5의 슈즈. 아, 슈즈는 불만하죠. 슈즈는 불만해. 추업도 괜찮아가지고. 가이도 높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좋다. 50억? 50억 어떻습니까? 50억 정도면은 금방 팔릴 것 같은데? 가이도 높아가지고 추업도 좋고. 50? 50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엑솔랩스 숄더 망토 신발 장갑. 아, 대망의 아이템이죠. 이것은 이제 은월의 대망의 아이템인데. 아, 이거 얼마에 파냐. 아, 저도 참 애매하네요. 상크 올스탯이거든. 그게 에디 유닉 올스탯이시거든. 야, 애매하다요. 얼마에 팔아야 되냐. 18성인데. 아, 이거 얼마에 팔지. 쌍크 올스탯인데. 딱 추업이 이만하죠. 이게 18성이더군. 에디도 더 좋고. 이게 90억이다. 올스탯의 효율을 얼마나 치고 올라갈 거냐, 이게 중요하겠네. 이게 중요하겠는데. 100억에서 150 사이 같은데, 딱 봐도. 얼마에 넣어야 될지 이게 중요하네. 가이드 차례.
가이드일자리 주업이 75억이었어? 나 4짜리인데? 130? 120? 130이냐 120이냐 이것이 문제로구만. 한 130, 12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125로 할까요? 오케이. 125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앱솔은 그럼 끝난 거고 원더러펜 친 거. 원더러펜츠 직작한 것입니다. 6에 64초 에디 두 줄에 18% 쓸만한 하이퍼 바디까지. 이거는 40분 받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제 라이벌이군요. 라이벌이네요. 일단은 45는 넘을 수 없다는 게 좀 확정적이군요. 45는 좀 빡셀 것 같고 40, 45 사이인데 아, 내꺼 21%였으면은 40이면은 팔릴 것 같고 42.5 정도 할까? 42.5 42.5 에디가 2.5줄이거든요. 근데 가이시 3밖에 안 돼. 거의 레전더리하고 맞붙어서 꿀리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이시 3회야.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안 주고 샀을 거예요. 한 25억쯤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하지만 먼치는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얼마에 올리냐? 30? 30은 안 팔릴 것 같고 30과 25 사이에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27.5 27.5로 가자. 그 다음에 뭐 남았지? 1, 2, 3, 4, 5, 6, 7 3개 더 남았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아 벨트 남았구나. 타일런트 뭡니까? 알테어 벨트. 알테어 벨트. 아, 제게 또 추업이 달달합니다. 가위 또 좋고. 와, 나 알테어 벨트 얼마 주고 샀을까? 아, 기억이 안 나요. 산 가격이 기억이 안 나. 20 몇억 주고 샀을 것 같은데.
아닌가, 신묘덕 주고 샀나? 신묘덕 주고 사서 내가 스타포스 했나? 이게 그건가? 아,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죠. 은월 타일런트 있지 않을까? 먼치 타일런트 스타포스. 먼치 스타포스 안 했습니까? 타일 스타포스 했는데. 아, 나도 언제 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겠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뽑아서 사서 돌렸던 것 같은데. 팬텀 영상에 찾아보면 있을라나. 잠시만요. 아, 영상 목록이 없나 보구나. 재생 목록에 네 번째 말레 문어 영상. 어, 여기 있다. 아, 오늘 제가 타일벨트 했네요. 스타포스 했구나. 잠시만요. 결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14억을 주고 샀군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4억을 주고 사서 스타퍼스를 5,500만원을 주고 한 번에 가고 LD큐브를 한 세트를 날려먹었군요. 그것이 이렇게 결과니까는 뭐 대강 한 20억 들었겠구만. 와, 이거 좋다. 가이사메구나. 아, 얼마에 올리냐? 한 35억쯤 올리면 안되나? 35억 너무 빡빡한가요? 하지만 35로 해보자. 한 35쯤 생각해보자. 1, 2, 3, 4, 5, 6, 7, 8, 2. 아, 은을 보조 있구나. 일단은 무기부터. 무기 이름 뭐지? 타일런트? 아, 타일런트 아니지. 파프니르 펠리르 달로. 자, 일단은 제 거는 가에스 높은데. 아, 펠리르 달리론이라 팔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지. 80억에 올린 팔릴라나? 안 팔리겠지. 말도 안 되겠지.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사냥용으로 하려고 제가 윗잠 돌린 거예요. 추업은 제가 띄었고. 이게 55억이면은 제 거는 이제 00힘이거든. 이참은 제가 원래 방방 보였는데 제가 돌렸어. 사냥용으로 00 쓰려고. 80억에 올린 팔릴까요?
팔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안 팔릴까? 얘가 너무 강력하네. 좀 더 아래로 가야겠는데? 다 70 아래로 가야 되겠네. 라이벌이네요. 무지막지 여기 세네. 한 70 아래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가이도 높아가지고. 아, 딱 60과 70 사이네. 아, 이게 사실상 제가 무기는 40억 밖에 주고 안 샀거든요? 무기는 40억 주고 샀는데. 스타포스 하는데 50억 써가지고. 무기는 40억 밖에 안 들었는데, 스타포스 하는데 50억 썼어. 무기는 40억 주고 샀는데. 스타포스 하는데 50억 들고 강한불 계속 돌리고 와... 65쯤 팔까 그냥 65쯤 해놓고 팔고 도주무기가 여우구슬인가? 뭐 제 보조무기는 제 보조무기는 얼마에 팔아야 될지 좀 보자고.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좋은데? 아, 얼마에 올리냐. 아, 제 느낌상 120억에 두면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130도 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지. 그렇습니다. 120억에 두면 팔릴 것 같은데? 은월이라서. 은월 보조무기 구하기가 하는 사람은 많은데 되게 구하기 어렵거든. 배틀메이지랑 다른 느낌입니다. 플레임 위자드. 130억이 올려놓고 1년 동안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만. 130도 한번 해볼만해. 은월이니까. 은월은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 그리고 은월이 이제 공휴일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까? 130억 컷? 아, 그렇다면 영상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 정리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